뉴스를 들으시고 또 오후 시간이 되는데 네, 뉴스가 해야죠. 방송되는 도중에도 확인 전화는 계속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걸려왔는데요. 이 방송은 오후 6시 10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밤부터 다시 또 밤에 방송이 시작이 되는데요. 밤 10시 50분부터 일요일 새벽 2시까지 방송이 또 예정되어 있고요. 또 일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오후 3시 10분까지 또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 쭉 지켜봐주시고 들어주시면서 우리 가족이 3, 40년 동안 그리워하던 우리 가족이 지금 텔레비전에 또는 라디오에서 나오지 않나 들어주시고 바로 확인 전화를 주세요. 남의 광장에서 또 한 가족이 만나셨습니다. 손을 꼭 붙잡고 계신데요. 축하를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끼리 그냥 이렇게 만나고 있군요. 5층 방식이 됩니다. 네, 5층 방식. 몇 년 만에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34년이 되죠, 지금. 34년 되나? 네, 34년이 되죠. 34년 만에 이제? 네, 34년 만에 상봉하게 되는 겁니다. 당수거른을 만나시게 되는데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되셨어요? 다른 가족은 뭐 형님은 돌아가시고 아버님은 다 부모님 다 그전 다 돌아가시고. 네. 근데 그 전에 이 오촌 당수거른하고 같이 사셨던가요? 어떻게 헤어지셨었는데요? 인접에 사셨죠. 같이는 안 살았어요. 네. 네. 그 이제 6.25 당시에 이제 아버님 저희 아버님은 이제 피난 먼저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는 누님하고 같이 이제 그 청년단에 의해서 같이 피난을 나왔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아버님을 만났어요. 피난민 수용소에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아버님 만나고 이제 세 식구가 살다가 군에 입대하면서 누님을 헤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KBS 방송국에서 저도 그 생방송이 있었어요. 네. 9월 20일 날 10시 22분에 이제 생방송이 나와가지고 네. 누님한테서 이제 전화 연락이 됐었는데 전화가 끊긴 후로는 다시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누님도 곧 만나시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누님을 꼭 이제 제가 만날 것으로 이제 믿고. 네. 뭐 KBS 방송국 그 임직원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 저희 누님을 꼭 찾도록 좀 해달라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누가 주세요. 지금 또 공개홀에서 한 가족이 만나셨어요? 네, 오촌. 네, 앉으세요. 아, 오촌. 여러분 축하를 해주시겠어요? 네. 어떻게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신청했어요. 네. 잘했는데. 전화를 뚫고 보고서 우리 수원에 있어요. 네. 네. 수원에서 그런 네. 방송하고 네. 하는 거 보고서 왔지. 몸이 조금 불편하신 것 같은데도 일부러 달려오셨군요. 네. 그러니까 몇 촌이세요? 오촌 아저씨예요. 오촌 아저씨 네. 되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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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는 지금 뭐? 어머니는 저 미아리 삼양동에 계세요. 미아리? 네. 그저 더키는? 덕기도 그쪽에 살고요. 덕기도? 네. 저 종인가? 종이도 그쪽에 살고요. 미아리 그쪽에? 네. 나는 근데, 지금 여기 저 거길 저건 놨대는데 여기 이름은 빠졌어. 저 덕기만 놨대서 덕기만 놨대는데 네. 여기는 또 빠지고 난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는데 집이 나올 줄 몰랐어. 생각지도 네. 않았댔는데 오촌 아저씨는 만나서 반가운데 우리 딸을 못 찾았어요. 우리 큰딸. 큰딸 6살 때 떨어진 거 지금 못 찾았다. 그러니까 피난 나오시다가 헤어졌던 딸인가요? 아니요. 피난 나오다가 그런 게 아니라 할머니가 연백에 데리고 계시대는데 안 나왔잖. 안 나왔는지 못 만나잖아요. 그 연백에 계시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만나서 기쁘신데 또 못 찾으신 가족이 있으시군요. 연백에 우리 시어머님 친정이에요. 그래서 거기 봄에 댕길러 가셨길래 6.25 때 그냥 저거 하니까 거기 할머니한테다 보냈죠. 아이를.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디 또 고향이니까 이북이 고향이니까 거기 어디 누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쪽에 가셨는지 유용 소식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요 이한선 씨께 찾으시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부인도 찾으시고 아드님 또 형 조카 사촌 형님까지 찾으셨는데 네. 지금 나오신 조카분께서 혹시 가족들 연고가 어딘지 모르세요? 네, 다 저기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저 뭐야 한길이. 네, 그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한준이. 그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요. 어디서? 저기 서울에서. 내가 저 한길이하고 한준이 형님은 내가 저 군 시절에 그때 한 번 만났었다고 만나고 나서 두 번째 가니까 말이지 집이 저 없잖아.
그러고서 영 서식이 끊었지 뭐. 그냥 한 번 또 우리 막내 두 번인가 만났어서 막내 삼촌은 일을. 여기 남해 와가지고 군에 나가가지고 또 돌아가셨잖아요. 막내 삼촌. 막내 삼촌. 네. 자 한웅이 말이지. 네. 한웅이는 나 그때 저 큰 어머니 그때 한번 봤다고 한길래 형님 집에 가서 네. 그때 보고선 저 군인 나가서 죽었다고 말이지 그렇게 그 난 만나지도 못하고 말이지 그때 네. 한번 봤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조카분을 만나시니까 여기 지금 찾으셨던 분들 가운데는 이미 세상을 뜨신 분도 계시고 아직도 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네. 계속 말씀을 나누시고 네. 또 따님을 못 찾으셔서 어떡하지요? 네. 따님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에요. 고형순요. 고형순. 형예요. 고형예. 고형예. 형예. 네. 지금 살아계신다면 몇 살쯤 되셨을까요? 지금 몇 살 때 떨어지시니까 39. 39살쯤 네. 되셨겠군요. 따님이요. 네. 네. 특징은 뭐 그전에 어렸을 때 요 머리 우위가 요만하게 새까맣게 점이 하나 있어서 너희 때문에 잊어먹지 않겠다 어렸을 때 그랬더니 잊어먹었어요. 네, 연배에게 외할머님 댁에 있던 외할머님 댁에가 아니고 친할머니 오고 있었어요. 네, 네. 네. 혹시 저 내려오셨다면 이 방송을 보시고 어머님은 좀 닮았나요 따님이요? 저희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아버지를요. 네. 네. 또 이렇게 또 가족을 만나셨으니까요. 또 다른 가족들의 안부도 좀 물으시고 밀린 말씀도 네. 나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손석희 씨 조금 후에 소개를 해주세요. 지금 저 공개홀에서 한 가족이 막 만나시기 직전인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서로 확인을 해보세요. 네, 나 얼굴 압니다. 누님이세요? 네. 누님, 친누님이세요? 네. 네, 친누님과 동생께서 만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동생이요? 동생은 몰라 나. 혹시 내 동생 박규병이야? 응, 박규병이야. 여기 여기는. 근데 안 사람. 조금만서 그때 내가 왜 자동차 산에 거기서 있었지 자동 고개. 그때 저 어려서 젊어서 만났으니까 모르지 뭐. 동생. 야 형님이세요? 이렇게 몰라. 동생. 응. 나는 동생. 모르지 어떻게 알아 내가 본데. 친 동생이요. 네. 36년 만에요. 그러니까 6.25 전쟁 일어나기 네, 전에 헤어지셨군요. 네. 그러니까 오라버님하고 막내 여동생하고는 서로 연락이 있었는데 언니만 연락이 있었어요? 아니요, 다 몰랐어요. 다 모르셨어요? 오늘 가서 만나는 겁니다. 얼굴을 이렇게 잘 키워 주시네요. 네, 그래도 알겠어요. 그래요. 네, 알겠어요. 근데 매일 눈물이 나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아주 아무 짓도 안 해요. 지금은 좀 덤덤하신가 보죠. 네. 네. 막상 이렇게 되면 내가 말할 때 36년 만에 어떻게 알고 왔어? 어떻게 알고 왔냐고. 어떻게 알고 왔어? 아니 찾으려고 온 거지 뭘 어떻게 알고 와요. 아유 그래서 내가 저 앞뒤 두 번이나 왔다 가는데 아유 서로 찾아야지 나만 찾으러 뛰나 세상에 어디가 있는지 내가 친정을 아주 잊어버려서 어떻게 이 부인에게 찾았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면 찾나 서로 찾아야지 나만 찾으라고 되느냐고 우리 아들을 만날 장사를 하기 때문에 만날 여가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오늘 어제게나 어저께 둘이 다 갔었거든 어디를 나는 온 딸 작은 딸의 운동 귀경을 갔었고 또 아들은 장사 나가지고 내 전화가 왔었대. 지금 저 조카분께서 고모님하고 수건으로 눈물 닦으시다고 드렸는데요. 지금 고모님 처음 뵈시는 거죠? 네, 네. 이쪽에 지금 동생 되시는 분은요? 언니하고 몇 살 때 헤어지셨었어요? 몰라요. 몇 살인지 아마 12살, 내 6살 된 거예요. 언니를 몰라요. 더 일찍 헤어졌어요. 언니 얼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오빠가 전혀 모르죠. 왔죠. 온 거야 충청도지. 그래 전혀 없어. 자꾸 의심 사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큰아버지. 큰아버지. 그 박기동이, 박기봉이, 박기환이. 박기환이 어디 있어? 그래, 광자 노자고. 아버지 박광고. 청주고 충청도. 순덕이고 순덕이고. 그건 많은데 자꾸 의심 사서 얼굴이. 아니요. 지금 36년 만에 만나셨으니까요. 그럼 얼굴이 아주 나타나는 비슷하잖아요. 아니 저 거짓말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 아무래도 자꾸 이렇게 믿기지 않으시고 의심 남아서 아니신가 꿈인가 아닌가 하고 지금 그러실 거예요. 아주 잊어버려서 딴돈도 왔다고 딴돈도 왔어? 지금 저기 있어 사오 그래 어머니는 언제 돌아가시고 조카들이 지금 다 같이 오셨어요. 다 돌아가셨지 오라요. 어머니 함께 돌아가신 분이 있나 나는 얼굴도 잊어버려서 아주 몰라 혼자가 오라서 원 고향이 어디시라고요? 청주에 청주. 근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게 되셨어요? 근데 그 38세 지대에서 살았어요. 김아. 네.
자등이라고. 네네. 거기서 이 산판산이 이렇게 딱 생겼는데 서로 그냥 그 난이라는 바람에 다 했. 나는 그 전에 뭐 이북 과거는 이북 땅에 있었어요. 네. 김마공 삼촌 자등리가 현재 이남으로 됐고. 네. 그런데 내가 먼저 넘어왔고 또 그 다음에 넘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난이라는 바람에 누님은 또 어떠 안 들어올림 갔었어요. 누님께서는 그럼 친정 식구, 친정 동기가 아무도 없이 혼자 네, 이렇게 사셨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도 네. 용남매인데. 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가지고 없었어요. 여기다가 다 접수해 놨어요. 접수. 네. 응. 내 이름을 알아가지고 먼저. 한 30이 넘었어. 그래서 어제 내가 와서 여기 확인을 하니까는 나오잖아요. 그래도 남자분들은 조금 견디시기 괜찮으셨겠지만 여자분들은 참 친정 생각 나실 때 많으셨을 텐데요. 네. 그럴 때마다 네, 우리는 참 오셨어요. 살았지만 처음에 왔어요. 남들 친정에 보면 붉고요. 네. 아주 혼자죠. 남들 거성 읽어 봐도 붉고요. 어머니 네. 아버지를 못 봐. 네. 이건 주소가 맨날 따로 떨어지는. 이제는 이제 그렇지, 동생도 만나셨고 조카들도 겁니다. 많고 또 여동생도 만나셨으니까요. 이제 뿌듯하시겠어요. 아유. 손목 좀 잡으시죠, 언니가요. 어머나니 이제 보니 갑자기 식구가 많으셔서 이제 어떡하죠? 네, 아유 며칠만 빨랐으면 추석을 같이 지내실 수 있었는데 뭐 어떻습니까? 명절 그러면요, 지금 명절이죠.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모두들 또 이제 같이 말씀들 나누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 같이.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그 좋은 본보기가 있습니다. 네. 지난 일요일 날 방송을 서울서 하셨는데 어저께서 그 인척에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네. 인척분이 그래가지고 지금 대구에 계시는 큰 오빠를 찾으러 오신 일본 이름으로 도미코라는 동생분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시는데 네. 먼저 대구를 불러오죠. 네. 네. 대구 방송 나와주세요. 네, 대구입니다. 네. 지금 대구에... 나와 계신 분은요. 네. 도미코 여동생의 오빠 되시는 김운영 씨가 지금 나와 계십니다. 네. 서울에는 저 일본 이름으로 도미코라고 하는 동생이 나와 계신데 화면에 지금 네. 비치셨는데요. 말씀 나눠 보세요. 아, 저 도미코 맞나? 네. 저 관양 있었죠? 난 그거는 그런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저 전라도. 네. 전라도 있었다는 건 알죠?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내가 질문을 하겠는데요. 아. 저기 엄마가 내 동생 여동생을 낳아놓고서는 맞아요. 저기 얼마 있다 돌아가셔가지고 어, 돌아가셨고 제가 아버지하고 어. 저 여드 그 동생 죽은 동생하고 대구 큰 아버지 맞아 맞아. 네 저 내가 네 고략이라는 데서 고공사를 했었고 네 그때 내가 너는 저 이모 집에 수영딸로 있으면서 그 아무래도 그 학대가 심하다 이래가지고 아니 오, 저기 제게 한 가지 더 들어보세요. 그때 네. 그 오빠 저기 이모 사촌 형부가 순천 경찰서에 높은 간부급으로 계신 걸로 막 그분도 있었고 네 있었고 네. 내가 그래 이제 고략에서 봉사를 할 때 너가 찾아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도저히 학대가 심하니 오빠하고 같이 있겠다 하는데 네 그때 나도 역시 그 그때 생활이 식량이 귀하고 네 일도 할 줄 몰랐었다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네. 혼자서 그 있는데 너 찾아왔는 걸 네 조금 고생 더 해라 네. 이래가지고 달래 보냈을 때 그 길로 네가 이제 대구 그 길로... 간다고 갔다 가대. 네, 그래가지고 헤어졌어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아버지 이름은 김갑진이. 네. 알지? 그때 아버지가 엿 그거 엿 공장인가 뭔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엿 잔수도 하고. 아, 오빠. 내가 엿 잔수도 하고 그랬어요. 네. 내가 보상을 많이 해가지고. 눈물도 메말라가지고 눈물이 안 나온다. 이번 추석에 어머니 묘에 찾아가가 너 이름을 얼마나 부른지 모른다. 세상에 오빠. 그래가지고 어머니 제사 지낼 때 너 노무집 살면서 밥을 밤에 멀리 훔쳐다가 내가에 앉아가지고 현재가 얼마나 울었느냐. 네네. 그걸 생각하면은 오빠 작은 오빠는 아 있어요. 오면 대구 오면 만날 수 있다. 아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저 한 가지 물어보자. 네. 그때 대구로 왔었는데 어떻게 해서 저 서울로 가게 되었느냐. 그때 대구에 전부 친척들이 있었는데. 나 대구에 있는 거 저기 고모네 집이 그때 맞아요. 아버지하고. 고모님 저 되게 간 줄로 알았었거든.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버지도 대구에 계신 걸로 아시. 맞아. 그래가지고 너가 네. 간 뒤에. 네. 나는 그 도저히 저 촌에서 고공사를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걸어서 네. 네. 걸어서 대구를 너 찾겠다고 아. 걸어서 대구까지 왔었다. 와가지고 친척을 찾아가지고 그래 난 대구에 살게 됐어요. 아유, 오빠. 네,
고맙습니다. 기왕 저 저거신데 대구에 계시는 저 네. 오빠 말이죠. 네. 지금 같이 나오신 저 박가들은이 계신데요. 아 예. 소개도 좀 해주시고 인사를 좀 나서로 나누시죠. 동생이 여보세요? 신랑께서 같이 나오셨어요. 여보세요. 예. 저 남편 되는 윤순중입니다. 아, 그래. 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지금 저 서울 가면 만날 수 있나 지금? 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까 너희들이 여기 올래. 그때 어떻게 오시겠어요? 우리 집은 네. 전화번호가 네. 대구 방송. 네, 저 저희가 또 따로 시간을 오빠 나 지금 갈게.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리죠. 조금 전에 오라버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예, 저는 남의 집에 살면서 밥을 갖다가 서로 나눠 먹던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동생도 기억을 하시고 예전에 고생을 생각하면서 울고 계신데요. 그 오빠께서 좀 기억을 더 더듬어 주시면. 어린 시절의 기억을 좀. 아 어린 시절에 일본서. 참 이모 네. 어떻게 됐어요? 같이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 이모부도요. 네. 그러면 그 오빠 저기 형부는 어떻게 됐어요? 그건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나는 너가 저 간 뒤에 내가 너 찾으려고 저 태국까지 왔었다가 못 찾고. 그럼 고모하고 큰아버지 너. 큰아버지 다 돌아가셨고. 그래 현재밖에 없다. 네 이제 자세한 것은 서로 만나서 말씀 나누기로 우선 이 재회를 저희들 같이 축하하고 그런 또 박수가 좀 많이 나고 같은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셨네. 지금 막 부산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예. 부산하고 연결을 해서 또 가족 한 가족을 예. 좀 확인을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네 아드님과 아버님 사이가 아니신가 싶어서요. 네 부산 방송 나와주세요. 방송국입니다. 네. 지금 아드님 임문상 씨가 네. 네, 아버님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임홍 씨가 지금 화면에 네. 비치고 계신데요. 천천히 말씀을 나눠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나 임호영인데. 예? 나 임호영인데. 임호영요? 예. 알겠어 생각나? 임호영. 임호영이 아닙니까? 예? 임호웅이 아닙니까? 호웅이나 호영이나 예 그게 반 틀림없고 예 에 그 저 젊은이 어디서 출생해서 어디서 났어 고향이? 그러니까 제가 말입니다. 예, 난 고향을 예, 몰라. 함흥 함흥이지. 예 함흥이지. 시장 거 그것만 알고요. 예, 그러고 예 에 이 전주 전라북도 전주 예 전주 저 주석준의 집 알지? 석준이 주석준이 주석준이는 모릅니다. 모르겠지? 30몇 년 전이래. 예. 그러면 에, 동생 이름 뭐야? 임웅길입니다. 그 남동생이야? 남동생이지? 예. 그리고 여동생이 또 하나 있는데? 예, 임순복입니다. 순복이지? 예. 맞다. 운상이지? 예. 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나서? 예. 네, 지금 아버님과 아드님께서 만나셨는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네. 예. 아버님께서는 지금 목이 메셔서 말씀을 못하세요. 아버지요. 야. 아버지요. 어떻게 만나지? 예, 제가 말입니다. 네가 네 만나시게 해드릴게요. 네가 서울 와야 되겠다. 예. 저희가 어? 바로 또 만나시게 해드릴게요. 내가 나이 많아서 정신 희박해서 예. 아, 아버지요. 네. 잘 들으면 못. 아버지요. 어. 예. 말해. 제가 전용차로 가면 되겠습니까? 어, 오는데. 예. 네가 좀 찾기 괴롭겠지만은 예. 내 찾기 쉽게 올라면은 예. 에, 서울 여기 내려서 예. 네 아니 저 저희가요 아버님 아, 저희가 저 방송 끝나고 나면은 바로 또 예, 전화 예, 연결해도 예, 되니까 예, 예. 그때 만나실 말씀하시고요. 여 방송국 저 일보시는 선생님들이 예. 여기서 서로 만나는 게 좋겠다 하니까 예. 그게 제일 빠르겠다 하니까 아니 바로 전화를 해드릴게요. 어, 여기서 네. 그럼 만나자. 아버지요. 어 그리고 지금 동생은 만나서 이해가자. 예. 가족에 대한 사항은 만나서 이해가자. 응? 예. 근데 지금 저 아버님께서 일이다. 말씀하실 때 30몇 년 전에 헤어졌으니까 기억이 잘 안 나겠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예. 아드님 몇 살 때 그러니까 언제 헤어지신 차, 거예요? 나도 그 오란 일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네. 한 7, 8살 적이 헤어진 것 같아. 그때쯤 되는 것 같아요. 임문산 씨는 그때로 기억이 나세요? 아버님과 헤어지신 아드님께서는 어떠세요? 예, 예, 납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후인가요? 6.25 사변 나고 그랬죠. 6.25 전쟁 예, 후에요. 예. 네. 그러면은 빨리 오늘 올 수 있지야? 예, 전용차로 어? 가지요. 네.
그럼 근데... 어디 방송국에서 만날래? 어떡할래? 네, 지금 예? 아버님께서는 빨리 만나시고 아, 싶어서 지금 만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떡할까? 네. 우리 집인들을 내 사는 데를 찾아올 수 있겠어네. 여 주소를 알려 줄 테니까. 그거는 말입니다. 아버지요. 어. 서울 방송국이 말입니다. 어. 거기서 만나가지고 제자 아버님 집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그럼, 저 아드님 얼굴을 뵈니까 아버님하고 상당히 오나? 많이 닮으셨는데요. 예, 어? 빨리 올 수 있지? 예. 아버님 그냥 자꾸 예, 빨리 올 수 있냐면 지금 연말하시는데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도 좀 사연이 좀 알고 싶어서요. 아,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뜨셨고요. 네네. 그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나 나세요? 임문산 씨께서는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어느 정도나 나세요? 아 예, 제가 그 당시 아버님이 이남에 나와가시고요. 네. 재복무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 눈이 좀 잘 안 뼈 있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병원에 한 번씩 가가지고 제 눈을 치료도 해주고 네네. 주사를 한 번씩 놔준 그거 생각납니다. 되셨어요? 네, 그런 일 있으셨어요? 시력, 지금은 시력이 완전히 좋아지셨나요? 예, 지금 네. 좋습니다. 아버님께서 걱정하시던 일이었는데 이제 시력이 좋아지셨고요. 또 예. 다른 기억, 아버님에 대한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마음이 자꾸 울적해지던 때가 많으셨을 텐데요. 예. 어떤 기억이 또 나세요? 그래, 그 당시 아버님이 저 이북에서 말지 어머님하고 이래 나오자 안 나오자 이런 거 좀 생각이 나고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저도 뭐 부모들 떠나서 뭐 이제 혼자 이래 사니까 때로서는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러셨겠죠. 네. 한마디 할 수 네. 있죠. 말. 예. 말씀하세요. 야야. 예. 너 지금 그러면 어떤 네 간 네 뭐 식구는 어떻게 되냐? 그건 나중에 아버님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예. 네. 만나가 얘기합시다. 임문산 씨. 예. 지금 이렇게 아버님을 화면으로 뵙고 보니까요. 예. 아버님 얼굴 많이 닮으셨죠. 자신이 생각하실 때도요. 예. 어느 때 가장 아버님 생각이 나셨어요? 얘기 안 나옵니다. 예. 추석 때도 많이 생각이 나셨겠죠. 예. 조금 전에 아버님을 기다리시면서요. 막 가슴이 어떻게 표현을 할지 모를 정도로 네. 하셨는데요. 예. 지금 네. 네. 축하드립니다. 말할 수 없이 반갑습니다. 문단아. 예. 아버지요. 여기 좀 계십시오. 네. 지금 이 가족이 네. 저희 연속 특별 생방송 아버지요. 찾습니다. 아버지요. 시간째 만나는 네. 가족이십니다. 지금 아버님과 아드님, 이모, 부자가 저희 방송 시간 300시간째 만나신 상봉 가족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동안 뜨겁게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서 네, 1983년 9월 24일 오후 1시 10분 약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전 세계의 관심 속에 저희들이 진행한 연속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이제 그 연속 방송 시간이 총 시간이 300시간을 넘었습니다. 네, 이 연속 생방송 300시간 이는 세계 방송 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단일 프로그램에서의 연속 생방송 시간 정말 기념비적인 방송 시간이 아닌가 기록적인 방송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적을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 분들이 네. 같이 울고 그렇죠.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축복을 해주시면서 네. 지금도 많은 관심 속에서 지켜봐 주십니다. 네. 물론 세계 모든 분들 또 더 앞서서 우리 국내에 계시는 모든 매스컴에 계신 분들 뜨거운 관심 속에서 여러 가지 보도를 해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더구나 300시간을 넘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나 규모로 봐서 이것은 방송사의 기념비적인 그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것은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여러 국민들 그 모든 분들이 같이 도와서 세계인들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성취됐다고 보고 앞으로 계속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몇 네. 분이 나오셔서 방송이 됐나 궁금하시죠? 네. 300시간이 방송되는 동안에 출연하신 이산 가족 수만 해도 38,126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상봉을 하신 가족 수만 해도 7,531가족, 조금 전에 가족까지 7,531가족이 상봉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 1시간당 127명의 이산가족이 소개되었고 네. 25가족이 상봉하게 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율을 상봉률만 봐도 20%가 넘는 거죠. 네. 네. 이 방송을 위해서 저희 KBS는 9개 전국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서 네. 하루 1,500명이 넘는 KBS 직원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야말로 졸음을 다 잊어가면서 열심히 열심히 뛰어서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결과 네. 정말 자랑은 아닙니다만은 감격에 그 상봉하신 가족들이 이렇게 많아지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네.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저희 KBS 직원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께서도 뜨겁게 뜨겁게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의 이산가족이라도 더 많이 만나시도록 하기 위해서 멀리 미국 지역에 로스앤젤레스, 하와이, 뉴욕, 워싱턴 그리고 서독의 프랑크푸르트까지 위성 중계를 연결했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사린의 동포, 중공 거제의 동포까지도 연결해서 제대로 보았습니다. 네, 지난밤에는 중공에 사시는 12분의 가족의 모습을 여러분께 직접 보시면서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 두 가족이 간접적인 네. 상봉을 했습니다. 이럴 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무관심하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전혀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북쪽에 계신 이산 가족들 소식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그 이산 가족들을 생각할 때 정말 가슴이 미어지는 듯이 아픔을 느껴옵니다. 그것만이 저희가 지금 계속 가슴에 맺히는 일인데 어째서 그런 일이 있을지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300시간의 빛나는 방송 기록은 모두가 뜨거운 여러분의 성원의 덕입니다. 그리고 시종일관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국내외 매스컴의 그 후의에 다시 한번 네, 경의를 드립니다. 국내 여러 매스컴 신문에서 특히 많이 성원을 해주셨고 도와주셨죠. 네, 그리고 네. 이산 가족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이산 가족들 역시 국내외 매스컴에 정말 감사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이렇게 보도를 해주시고 보조를 맞춰주시니까 한 가족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또 이번 그 방송을 위해서 네. 굉장히 애쓰신 분들이 계십니다. 전기통신공사에 계시는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이 보통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아니죠. 네네. 또 일부 신문에서는 계속 호회를 통해서 가족들의 명단을 발표를 해주셨고 또 네. 어떤 신문에서는 매일매일 상봉하는 가족들의 뒤를 쫓아서 네. 산골 구석까지 쫓아가서라도 네. 그분들의 만나신 사연, 헤어졌던 안타까운 사연도 보도를 해주셨고 뭐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신문에서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산가족들께서 더 뜨거운 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을 하는데도 보람을 느꼈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 보람 속에 말이죠. 제가 느낀 것은 역시 우리는 한 핏줄이로구나. 우리는 한국인이로구나 하는 인식을 더 깊게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롭게 책자까지 만들어주신 신문사도 그렇죠. 있었지요. 네. 책자도 네. 두 권 나왔고요. 이 모두가 우리의 네.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한 분이라도 더 만나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도우셨고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많은 학생들이 나오셔서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네. 이 순간에 또 한 가족이 또 만나셨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저 세 분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을 찾으셨군요. 네. 언니하고 몇 년 만에 만나셨어요? 오래됐어요. 한 30년. 네. 제가 어렸을 때 시험달러 갖다 주고서 잊어버려가지고 못 찾았어요. 그때는 참 먹고 살기도 힘들고 어디 잘 곳도 마땅치 않아 수약달러 보내고 남의 집으로 보냈는데 오늘 참 많은데 그게 그냥 오랫동안 가슴에 맺히고 맺혀서 제대로 식사도 하지 못하고
명절 때마다 생각이 나신다고들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동생을 만나셔가지고요. 그 당시에 그 어린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셨을 텐데 결정적으로 어딜 보고 내 동생이구나 하고 아셨어요. 저는 13,520 어머니 제 번호 이제 방송됐거든요. 그런데 동생은 이제 이지스 살아요. 내 발음이 때 동생인데 그 동생이 전주 가서 방송을 했는데 그게 책자로 나와가지고 아 남동생께서 예. 전주에서 방송하셔가지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이제 오빠 그거를 보고 어제 둘째 어제 밤에 책자를 봤어요. 동생이 서서 그랬더니 맞아요. 보니까 그랬더니 전화번호 가서 전화를 하니까는요 쟤들은 만나가지고 나한테 왔어요. 저한테 온 거예요. 아이고 난 이 동생이 오빠도 보고 싶었고 언니도 보고 싶었고 우리 언니는 어느 때 동생 생각하면 가장 가슴이 그렇게 맺히고 아프셨어요. 어렸을 때 남의 집을 죽여서 오는데요 문을 두들기면서 언니 나도 갈 거야 하고 그런데 그 집에서 앉아 동생은 자기네 성 따라서 다 가니까 놔두고 가라고 그래서 오는 거를 보고서 올 수가 없어서 다시 데려가니까 못 준대요. 그래서 그녀는 그게 제일 가슴이 아프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적에 눈을 못 감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빨리 방송국 들렸다가 아버지 산소로 가자고 지금 그러고 온 거.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어머니 어려서 돌아가셨어. 네. 그러나 이렇게 또 형제들이 만나셨으니까요. 네. 이것이 이제 아버님께는 큰 기쁨이 되실 거고 저승에서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게 제 아버지한테 죄가 돼가지고 동기관한테도 제일 죄가 돼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몇 시 몇 분까지 이걸 보다가 내가 내 동생이 죽었나 봐. 내일 방송국 가서 항의 좀 해야지. 내 동생 찾아달라고 또 다시 가서 항의한다 그래. 오늘 와서 여기 와서 항의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랬는데 세상에 새벽에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같이 이름을 달리시겠어요. 이제 그러면은 형제는 다 만나신 건가요? 네. 네, 네. 다른 남은 형제는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네. 물론 마음 놓으실 거예요 이제는요. 저도 여기 신청을 했어요. 네. 여기 저기 신청을 해라 오니까 방송국은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적십자에 했거든요. 근데 제 번호가 아직 안 나와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오빠도 방송을 하셨고 언니도 방송하셔서 이렇게 동생을 찾으셨는데요. 이제 모두 다 만나셨으니까 이전에 그 외로움 다 풀고 사시죠. 방송국 가고 이랬대요. 그런데 제가 꼭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컴퓨터 조회해보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네. 동생이 찾지 않으니까 못 찾는데요. 이렇게 끈기를 갖고 네. 또 노력을 하시니까 이렇게 만나셨어요. 이제 끝내는 죽은 줄 알았어요. 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울음 다음에는 웃음을 가지셔야죠. 네. 축하드립니다. 너무 기뻐도 이렇게 울음이 끝이라는 거죠. 우리 애기들이 우리 엄마가 왜 이렇게 오시나 하고 지금 옆에서 보고 있는데요. 조카들하고도 이제 손도 좀 잡으시고 네. 네. 어떤 문자 아, 자기들까지도 네.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드립받아 엄마 이모 나왔대 빨리 가봐. 네. 이쪽에 지금 많은 가족들 같이 나오셨는데 이제 밀린 말씀들 나누시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버님 산소로 이제 얼른 가셔야 되겠어요. 네, 가서 큰 절 올리시고 이제 안심하시라고 그러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었더라도 아버지를 보나 했지. 여러분들 고맙다. 어떻게 찾았어요. 동생을 찾았어요. 내가 동생을 찾았어요. 동생 찾은 거. 언니도 지금 텔레비전 보시고 우시고 계실 거예요. 바로 또 전화도 드려야 되겠네요. 조금 전에 7,531 가족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7,532 가족입니다. 네. 300시간을 넘으면서 7,532 가족에 만났는데
네. 네, 네. 지금 이 가족들께 하신 말씀이 또 어서 딴 분도 찾아주시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네.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네, 황인우 씨 또 한 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근데 이렇게 많이 만나시게 된 것도 결국은 국민 모든 분의 성원이고 더구나 국내 신문들이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만날 수가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각 신문사에 계시는 여러 그 저널리스트 여러분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